설 명절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겨울철에도 푸른 숲길을 즐길 수 있는 완도수목원과 장흥 억불산인데요. 국내 최대의 난대림과 편백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동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난대림을 볼 수 있는 완도수목원. 국내에서 가장 큰 난대림 집단 자생지입니다. 200여 종의 상록수를 비롯해 북가시나무와 황칠나무 등 난대 희귀수종만 770여 종에 이릅니다. 아열대 원실에 가득 찬 500여 종의 아열대 식물들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완도수목원 펜션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낙엽 활엽수를 보다가 저희 완도수목원에 들어오시면 굉장한 푸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엽수처럼 그렇게 뾰족뾰족한 것이 아니고 꼭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그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편백나무가 빼곡한 장흥 억불산. 피톤치드로 가득한 아름들이 편백숲을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편백향과 명품 천일염이 어우러지는 찜질방도 갖췄습니다. 기존 탐방로 외에 정상까지 놓여진 나무 데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습니다. 편백과 돌, 기와로 지은 숙박시설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그 숲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그거를 이렇게 방문객들이 오시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가졌으면 좋겠다. 국내 최고의 난대림과 다도해의 비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도수목원과 남도의 대표적인 쉼과 치유의 명소인 장흥 억불산. 한겨울 한 번쯤 가볼 만한 남도의 명소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